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 뭐요? 뭐, 동물의 숲. 어쨌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지어보려고 해요. 아, 돼지 조금통이 안녕, 구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마이홈 상담. 텐트 생활도 좋지만 쾌적한 게 좋아. 집을 지으려면 98,000벨이요? 집을 지을래? 그래. 어차피 집이 비싸지 뭐. 마 그럼 공사를 시작할게. 주황색을 골라줘. 핑크색! 핑크색. 오케이, 핑크색으로 하는 거지. 아, 됐다. 주문 됐다. 마이홈을 구입한 분은 너굴 마일리지 회원 레벨을 예! 마일리지를 회로 업그레이드 된다. 뭐가 좋은 거예요?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했어.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 내일이요? 예? 내일이요? 저기요! 아, 내일이라고요? 오늘 안 돼요? 어, 아니! 아, 자고 일어나면 내일 돼 있으려나? 실제 시간으로 내일인가 설마? 빨리 자, 하루 자. 자, 빨리 자. 앉아, 이거. 아! 아, 침대 쳐버리면 어떡해요. 자, 거꾸로 됐네. 됐다. 진짜 내일 되나봐. 모여봐요, 동물의 숲. 하루가 지났거든요. 얘 뭐야, 이거, 새. 이제 내 집 지어졌겠지? 여러분, 너구리야, 구리. 지금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후. 오늘의 뉴스는 부엉씨라는 분이 피그섬의 새가족이 되었어. 아, 그래요. 부엉이가 왔대요. 알았어. 오, 뭐야. 집으로 바뀌었네? 오! 진짜 집으로 바뀌었어요! 와, 뭐야! 내 집! 내 집 마련의 꿈이! 내 집 마련의 꿈이! 하지만 98,000원의 빛이! 하지만 제가 5만원을 벌어놨다는 거. 마이홈 완공을 축하합니다. 어, 전등 온오프. 오, 전등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인테리어 모드, 창고 열기. 오, 창고. 오, 창고 생겼다. 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못 넣잖아. 불. 오, 불도 단계가 있네. 1, 2, 3. 백열등. 근데 이게 더 이쁘다. 그래서 집이 넓어졌는데. 밀어. 구석에다 밀어놔. 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밀어. 잠깐, 인테리어 모드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모드. 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편한 것이고요. 돌릴 수도 있네. 라디오 여기 구석에다 봐. 안 들어, 라디오 안 들어. 닌텐도 스위치 돌려주세요. 와! 침대에 올려놓을 수 있나? 못 올려놓네. 닌텐도 스위치 줬다 놓고, 물터. 물 마시고 싶을 때 여기서 마시고, 거울. 거울 여기서 이거 돌려서 보고. 햄스터 일단 여기 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나? 뭐 올려놓을 수 있다. 상자 위에 올려놓고. 됐다! 우리 집 넓어졌다! 신난다! 부엉이한테도 한번 가봐야지. 어? 뭐야? 잠깐만! 나 내 집만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얘 집이 업그레이드 됐지? 뭐야, 이거 누구네 집이야? 돼지네 집인데? 친구 집도 업그레이드가 됐네? 뭐야! 너 옷도 갈아입었니? 자려고? 그래, 어서와, 자두레 은신처의 뿜뿜. 이야기하자. 대자부터 나한테 제일 재집이 생겼어. 내가 만들었는데. 뭐지? 너넨 돈 안 내? 얘들아, 나눠야지. 98,000원이니까 35,000원씩, 33,000원씩 나눠서 하자. 어?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갖고 가자, 이거 내꺼. 안 뜯어지네. 안녕. 와, 탁자 좋아 보인다. 부엉이 보러 가야지. 부엉아. 부엉아! 진짜 부엉이네? 어허! 처음 뵙겠습니다! 부엉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텐트 위치를 지정해주신 돼지 정통님? 맞아. 오호! 왠지 잘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데이터를
피곤해. 목재를 모아서 기다란 높이 장대 뛰기? 높이 뛰기 장대? 아니 다리를 만들어! 다리를 만들라고! 삽이랑 화석을 찾으러 가라. 어이쿠 주절주절 했군요. 열다섯 종류. 아 알겠습니다. 열다섯 종류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 여기 플라리온에 이거 저 잡았는데 이거 하나에 1,000원이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안 팔았어요. 짜잔! 이 뭘까 생긴 게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파닥파닥거리고 있죠. 일단 이거부터 기증하자. 기증할래. 요거 줄게. 자 오호 클리온의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 한번 해줘요. 클리온의 정식 명칭은 클리온의 리마키나. 무슨 뜻이냐? 민달팽이처럼 생긴 바다의 천사. 우둥이 친절 어쩌고저쩌고. 아 뭐라는 거야? 아, 뭐 끝이에요? 아, 뭐야 이게? 안 궁금해 그런가?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고 14종 더 갖고 오래. 나쁜 놈 이거. 아 맞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요 A팀계에서 뭐야? 집을 지을 거다. 안녕. 집 잘 지어졌지. 맞아 집 괜찮더라. 그렇구만. 98,000배를 대출해준다고? 마일로 내도 돼? 그래 아니야 대출해줘. 나눠서 내도 괜찮으니까 ATM으로 입금 부탁해. 나 5만원 모아놨는데 4만원이 43,000원이 부족해. 마일 여행권. 그게 뭐야? 마일 여행권은 마일로 교환할 때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스페셜 여행권이야. 아 만든 상품이야. 뭐요? 언제든지 손쉽게 아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수 있나봐요. 아 그래 고마워. 집 줘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금 제가 발견한 아주 굉장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벤토리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여기서 살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너굴 마일 교환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여기 어딨어. 아 이것도 필요해. 주머니 정리 테크닉 요거 5,000원인데 이걸 하면은 주머니가 커지는 거야. 진짜 커졌나? 인쇄 중입니다. 리리리리리리. 인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자. 어떻게 된 거야? 흠! 야! 그렇구나! 이해했어! 빠랑! 주머니를 요령을 알아냈다. 짐을 더 넣을 수 있게 됐어. 몇 칸 됐어요? 아! 한 줄 더 늘어놨다. 그렇지! 이렇게 넓어야지. 그리고 도구 바꾸는 거. 도구 쉽게 이렇게 바꾸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사. 그리고 3,000원 있으면은 도구도 더 튼튼한 도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0원이죠. 1,000원 더 벌어야 돼. 하하하핫! 찾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도구를 동시에 바꿀 수 있게 됐어! 오! 이거를 누르면은 즐겨찾기를 정할 수가 있다! 밖에 있을 때! 그리고 일단 팔아! 어서오세요! 축하드려요!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상담이라고? 좋아!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게를 세우기 위할 거예요! 가게를 세운다고? 건축 자재가 부족해! 나무나 바위에서 재료를 모아달라! 오케이. 근데 돌이 많이 없는데 어떡하냐? 목재 30개는 상관이 없는데 철광석 30개? 아 다른 섬에서 모아도 된다고? 아 다른 섬 가서 철광석 키울 수 있나봐. 그럼 일단요 목재는 좀만 더 모으면 돼. 그리고 철광석이 24개가 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 일단 잠깐만 나 팔 거야. 여기서 즐겨찾기를. 오 이렇게 빠르게? 허, 좋네 좋아. 와 좋아 좋아. 일단 도끼 오 좋아 좋아. 이거 인벤토리 일일이 안 열어도 엄청 편하다. 꽝 철광석 내놔. 철광석 오 철광석 하나 났다. 철광석 두 개. 철광석 조이 철광석 철광석. 아 이제 다 없나 봐. 돌을 제가 과일 먹고 모르고 다 깨버렸거든요. 하나밖에 없어 돌이. 어차피 돌이 있었어도 30개는 안 됐겠다. 나무도 좀 모으고 천천히 천천히. 뭐야 돌 여기도 있네. 좋았어. 돌이 생기는 건가? 나비야! 처음 본 나비인데? 나방이잖아? 나방! 군대 있을 때 막 얼굴만한 나방 있었는데 진짜 사람 얼굴만 해요 나방이. 무시무시함. 이거 병. 여기 좋은 거 들어있음. 그러면 뭐 만들 수 있음. 레시피 버터 교반기. 뭐 하는 거지? 야 똑똑하구만. 한번 읽으면 다 배워.
제가 또 낚시의 고수가 되었어요. 낚시 엄청난 고수가 됐거든요. 제가 낚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찌를 한 번에 물게 하는 방법, 먼저 얘 앞에다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여기다 이렇게 쇽 하면은, 아, 안 끝났어. 쇽 하면은, 탁! 아니야.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낚을게요. 탁! 됐다! 봤다! 물었다! 땡겨! 짜잔, 미꾸라지. 좋았어, 이제 두 종류. 맞아, 그래, 여기서 조개주도, 뭐야, 너 뭐야? 이거 뭐야? 새 뭐야, 이거? 아, 파도, 계란이랑 같이 곱빼기로 부탁합니다. 뭐지, 이거? 이거 둬도 돼요, 그냥? 일어났다. 오, 사랑스러운 마이 달링, 조금 더 가까이.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존이, 보잘것없는 일개 선원입니다. 어라, 혹시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까? 오마이갓, 어쩌면 좋습니까? 생명의 은인에게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너 세전아, 날라다녀. 편리하시대니까요. 어? 뭐가 있으면 구조요청? 아, 핸드폰? 보십시오, 이 통신장치만 있으면. 오마이갓, 저희 소중한 통신장치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한단 조각 나서 통신장치 부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내 걸로 대신해. 어? 아니, 나도 있어, 통신장치. 동료들이 찾아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 그런 날이 오긴 할까요? 저희 통신장치 부품을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찾아줄게.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통신장치 부품은 해변 어딘가에 묻혀있을 거다. 아, 그래서 삽으로 타가지고 주면 되나봐. 알았어. 네가 파면 되지 않겠니? 부리로? 부리로 파면 될 것 같은데, 저 녀석. 부리 튼튼해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튼튼한 도구 레시피를 얻은 다음에요, 여기서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레시피. 그래, 됐다. 한번 확인해보자. 야호! 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도구 레시피를 배웠다. 됐다, 바로 만들어. DIY 할래. 장대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장대 여기 있다. 높이뛰기 장대. 목재 5개 필요하네. 그리고 잘 부서지지 않는 거. 오, 도끼, 돌도끼, 도끼, 삽, 크, 낚싯대. 엉성하지가 않아요, 그냥이야 이제. 하하하하. 재료가 뭐가 들어가지 근데? 철광석이 들어가잖아. 엉성한 삽도 필요하네. 업그레이드네 그냥 제품. 엉성한 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도구 세트를 대부분 다 만들었고요.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장대. 어딨어, 장대? 장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거 만들어서 저기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돌 캐면 됨. 간다, 돌 키로 간다. 뭐가 됐네. 그러면 장대를, 아,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잖아. 됐다. 장대를 끼고서 어떻게 하는 거지? 하하! 오, 잡초도 있다. 아,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이건 뭐지? 땅? 여기 땅 파는 건가? 파보자. 오, 뭐가 나왔어? 오, 화석이다! 아, 요런 데서 화석이 나오는 거구나! 나와라, 화석! 오, 화석이다! 화석 좋아! 화석 좋아! 아이고! 나무 흔들어! 아니, 멍청아! 뭐 하는 거야? 도끼. 아! 안 돼! 뭐야! 나무가 배지잖아! 아, 나무를 베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럴 수가. 이거 나무를 베버리면 이건 어떻게 지우지? 삽으로 파면 되나? 한 베버린 건 어쩔 수 없지. 엉성한 도끼를 들고 다녀야겠구만. 와, 뭐야, 그냥 다 파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아, 막았다. 막아 구멍 뚫린 거 보기 좋지 않구만. 아이고, 잘못. 오, 저거 벌레. 저거 무슨 벌레야, 저거? 엉성한 도끼로 만들어야겠구만. 샥 잡았다. 어후, 이건 길 앞잡이. 길 앞잡이가 뭐지? 철래나, 아, 왜 돈만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마리오 돌인데? 돈만 나오네, 돌에서. 200원. 뭐야, 돌돌인가? 돌돌? 돈돌? 요거, 구멍 내뿜는 거 저거. 삽 풀어봐, 삽. 다 풀어! 자, 뭐냐? 아, 통신장치 부품이네. 아, 요 차로! 자, 뭐냐? 아, 이것도 통신장치 부품이네. 통신장치 부품을 5개 모아달라 그러긴 했죠. 근데 이거 물속에 들어있던 건데 고쳐서 쓸 수 있나? 나왔나? 됐다, 다 찾았다, 5개! 친구야! 5개 다 찾았어! 찾았습니다. 응, 찾았어! 야! 아! 그래, 너의 통신 부품이야. 짜잔! 땡큐 소 머치!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존이 보냄 이제 됐습니다. 됐어? 오! 나중에 답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내놔! 지금 내놔! 안 내놔! 안 내면 잡아버린다 너! 뭐야, 진짜 잡히네? 박사님한테 가서 이제 요거 나눠주면은 될 것 같은데? 동희 박사님! 여섯 개 될 것 같아요! 여섯 개 될 것 같아. 어디 보자. 오, 해냈습니다. 절차에 필요한 전시품이 다 모였습니다. 이야, 설마 이 섬의 첫날에 박물관을 건설하겠다는 저의 목표가 실현될 줄이야. 됐다. 박물관 건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내. 이제 그럼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박물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 맨날 실시간 돼가지고 좀 불편하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철광석 30개 모아가지고 얘한테 주면 된다는 거잖아. 남은 건 나무랑 노구라! 노구라! 가게 건설. 제공할게. 그래, 목재를 닫아. 오, 됐다. 30개 총 90개. 뭘 줬는데? 어이, 고마워. 바닥을 바꿀 수 있는 걸 줬나봐요.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철광석 30개거든요? 철광석 30개를 캐야 되는데, 철광석 30개를 캐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캐울 수도 있대요. 할 수 있나? 아저씨, 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나요? 세계로 통하는 비그 비행장에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군요. 우편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너굴 사장님이 마을 여행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아, 외출할래. 마을 여행권을 보관 중이니까 이걸 쓴대. 누군가의 섬에 갈래. 누군가의 섬에 가려면은 랜덤으로 가는 건가? 어떻게 가는 거지? 네, 인터넷에 접속하겠습니다. 저 돌 많은 데로 보내주세요. 돌 섬으로요. 저 그거 캐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외출하시겠습니까? 아, 친구의 섬 검색? 친구가 없는데? 아, 난 못 가는 거야 그럼 아무데도? 아니, 저 뭐지 이거? 마을 여행권은 뭔데요? 마을 여행권을 쓸래? 바로 참가할 수 있다. 출발! 뭔지 모르겠지만. 캡틴 로드리, 비행 준비 확인한다. 오바. 어, 군다. 예! 비행기 타고 다른 섬으로, 무인도에서 무인도로 뭐하러 가는 거지? 도착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바로 이 섬입니다. 이 투어에 참가하는 게 처음일 테니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얻은 재료나 생물은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일과 교환해 주시겠습니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두고 가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아하. 좋아. 군럭. 아, 여기서 재료캐 가면 되는가 봐. 우와, 뭐야, 엄청, 뭐야, 이거. 희한한 게 엄청 많아요. 저 뭐야, 나무할끼다. 나무할끼야. 너 뭐야. 개미할끼. 안녕, 개미할끼 살고 있어. 난 개트랑이야. 오, 잘 됐다. 돌덕기 철광석.
철광석 나왔다. 철광석 나왔다. 철광석 21개. 철광석 내놔. 철광석 내놔. 오 철광석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몇 개야? 4개. 오 좋아 좋아.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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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캘 수 있겠어? 꿈이 아니겠어? 철광석만 캐 딴 건 필요 없어. 이건 뭐지? 야자나무인가? 오 야자 열매다. 야자 열매 갖다 팔아야지. 나 인벤토리 공간이 근데 좀 넉넉한가? 필요 없는 거 잡초 같은 거 버려봐야지. 원래 이렇게 잘 나오나? 와 뭐야 몇 개야? 몇 개 나오는 거야? 됐나? 끝인가? 꽃은 뭐지? 하얀 팬츠 착용이요? 착용을 할 수 있어? 아 벗어! 야 벗어! 머리 꽃 자랐어. 머리 꽃 자랐어요. 아 머리 꽃 자랐어. 예. 머리에 꽃이 자랐다. 신난다. 어 병이다. 빈병이다. 빈병 바로 열어보죠. 오 뭐야 이거. 와 잉어다. 비단잉어 비싸보여. 비단잉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완전 대박 아니야. 하나야 5천원 하는 거야. 5만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다 했어. 집에 돌아가자. 이게 뭐야. 아니면 섬을 한 번 더 가야 되나? 다른 섬으로? 무슨 일인가요? 돌아갈래. 돌아가시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9개 더 있어야 되는데. 돌만 안 푸셨어도 충분했는데. 아 따봉 이거 주세요. 여행권. 네. 아 너무 비싸. 여행권이 됐어요. 비행장에서 가면 되는데 제발 철광석 9개 철광석 9개만 캐자. 목적지는 바로 있었습니다. 군다. 어 다른데다. 다른데야. 아닌가? 아 다른데야. 좋았어. 돌이야. 돌. 돌. 토끼. 탁. 철. 3개. 철. 제발 철. 철. 철 나와라. 철 4개. 또 나와라. 하나 더 나와주세요. 안 나와 이제. 아 좀만 더 나와주지. 그래도 4개가 나왔다. 넷! 하나만 더! 아. 갔어! 됐다! 30개 됐다! 하하하하하! 됐다! 철 30개 다 챙겼다, 이제!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면 가게가 생겼을 거야. 뭐야, 호랑이다! 호랑이야, 무서워! 하하하하! 호랑아! 호랑이한테 말 좀 걸어보자. 이렇게 무서워요, 생긴 게. 안녕, 호랑아! 백희! 운명 같아! 난 백희야! 너도 다른 섬에서 놀라왔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좋게 지내자. 뭐 안 지우니?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오! 진짜? 오! 우리 섬에 온대. 이사 다닌다고? 아, 잘 생각했어. 그래? 와 뭐야 진짜 이사 오네. 그럼 아까 걔도 그 개미알기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야? 아 개미알기도 데리고 올 걸 주민 늘렸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했다. 이제 만원어치는 한 것 같아. 무슨 일이신가요? 돌아갈래? 돌아가는 거야. 응.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굿럭. 예. 자, 너구라. 철광석 갖고 왔어. 하나로 선실가요. 가게 건설 제공할게. 힘을 주시는 건가요? 철광석. 응, 받아. 감사합니다. 건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오, 위치 정할 권리. 가게 위치. 오, 우리 집 옆에 놔야지. 우리 집 편의점처럼 써야지. 우리 집 옆에다 놔도 되죠? 편의점으로 좀 쓸게요. 아, 머리 꽃대 이제. 됐다. 상상해보기. 야호! 됐다. 이곳 생활이 더 편해질 거야. 물론 우리 집 옆이라서 내가 더 편해지겠지만. 나무 베버려. 너구리야.
했어. 대장공탕이 상장공탕이 되어 주셨군요. 내일이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빚 갚아야지. 빚 갚기 ATM. 와 대출 상환 합니다. 전액 한 번에 갚아버려요. 다 갚았다. 난 빚이 없어. 난 빚이 없다고. 빚 대출금 모두 갚았어.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뭐가 또 됐나? 전액 상환. 천 원이나 주네. 대출 졸업생. 바로 갚아버렸고요. 하루 만에. 대출이 아니죠 이건. 와 대장원통님 전부 갚아줘서 고마워. 믿고 있었어. 아 이제 또 집을 또 아 잠깐만 아 집을 또 넓게 하자고요. 아 집 증축 어디 보자. 198,000원이요? 해물어 198,000원 해물어. 지붕색 8가지 핑크색. 오케이 핑크색. 근데 이거 옆에다가 가게 세워놔가지고 공간 안 겹치려나? 집 옆에다가 여기다 가게 세워놨잖아요. 이거 크기 여기 두 개 안 겹치려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집을 좀 이사를 또 시킬 수 있다 그러긴 했지. 맞아. 아 다 했다 이제. 오늘 다 했다. 와 하루 만에 다 해버렸어요. 이제 집도 증축되고요. 내일이면 또 오고요. 잔뜩 됩니다. 거기 그 펠리칸 친구도 제가 구해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집을 완전히 저희 집이 됐고요. 또 박물관도 만들었고요. 옆에다 상점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빛이 집으로 확장을 또 해가지고 198,000원이 됐는데 이제 못 갚을 것 같아요. 아 98,000원 번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점점 빛이 늘어나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